아까 초코 같은데. 어, 닦아요? 여기 봐요. 요거 요거 요 음식물 요거 닦이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봐요. 싹 다 광도 나잖아요. 오. 여기 여기다가 초보 주부라 생각하고 제가 먹을게요. 요 옆에 틈새, 틈새 이게. 틈새 중요하죠. 이쪽. 아니 근데 느낌은 전업주부 같아요. 굉장히 꼼꼼해. 아, 꼼꼼해야 돼요. 아, 꼼꼼해. 아, 저, 아, 디테일. 아, 디테일. 아, 틈새는 이따 열고 닦으면 돼. 여기 좀 닦아요. 아이고. 여기 좀 닦아요, 여기. 아, 열면 되는 그릇. 아, 네. 자, 이제 삐입 소리가 났습니다. 자, 과연 칫솔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 일단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어, 안 녹아. 어, 그래, 안 녹아. 와, 멀쩡하네. 멀쩡, 일단 놔두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 여기 한 번. 일단, 이거 보여주셔야죠. 이렇습니다. 와, 깨끗해요. 예, 끌레가 있는데요. 예. 예, 보시고. 자, 밑에 닦습니다. 와! 와! 그리고 또 기름때가 맑게요. 오, 야, 와, 다 닦여. 다 녹았어. 진짜 무슨 마술 같아. 숨을 좀 쉬면서 닦아. 너 내가 싹 녹아서 무슨 마술 같아. 와, 마술이네요. 선생님, 이거 대박인데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컵. 아까 커피때가 묻어있던 컵. 보세요, 제가. 몇 번 더 태운 겁니다. 네. 물 색깔 자체가 변했는데요? 뜨겁습니다! 물아! 아! 6번은 정말 뜨거운 거예요! 잠깐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레인지 6번의 물은요? 아, 정말. 아! 제가 또 이제 살림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아이고. 우와! 속 보세요. 깨끗하죠? 반짝반짝해요. 어, 정말 유용하네요. 깨끗하게 닦이죠? 네. 네. 이거야말로 생활의 발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식초 성분에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청소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가라성이 있어요. 날아가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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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우리 조카가 중국집 시켜놓고 단무지에 네. 식초군덕 이게 큰 이거부터 더 큰 병 들고 네네. 와서 쏟은 거예요. 아유, 많이 썼죠. 쏟았는데 벽에 이제 장마철이라 곰팽이가 맞아요, 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곰팽이에 얘가 쏟아졌거든요. 예, 예. 대충 닦고 자장면 식탁에서 먹고 보니까 곰팽이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리얼. 어머, 어머 그 강력한. 어머 어머 어머. 강력한 곰팽이. 그때부터 완전히 식초 스토커 됐습니다. 청소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어디지 않습니까? 주방, 욕실, 화장실 많이 해봤습니다. 화장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거실에 카페트입니다. 어, 아, 맞아. 맞아. 안 돼. 이거는 카페트를 세상에서 빨 수도 없고. 맞아. 이런 거 덜 수도 없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청소를 쓱쓱쓱 끝. 몇 번.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먼지와 균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카페트다. 찐득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주부님들 가장 어려워하는 이 카페트. 네. 물 없이 청소 가능합니까? 네, 먼지, 때, 진드기, 실하게 진드기도 없애줍니다. 와. 자, 그렇다면 물이 없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알려주세요, 무조건. 진짜 왜 물을 그렇게 네. 싫어하세요? 아, 물을 대면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아. 근데 이거 하지. 이제 보시면은 천일염. 아, 소금 중에서도 천일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 카펫에 어머! 어. 어머! 뿌리세요. 아, 대추 절이듯이 카펫을 절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잖아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금을 카펫 위에 이렇게 뿌려준다고요. 오, 신기하다. 카펫을 절이는 거네요. 천일염이 네. 어떤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네.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얘가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이제 얘가 손을 가지고. 어머! 기모가 있으니까 속에 네. 잘 들어가라고 살살 아~ 물 없이 그쪽하게 그쪽 하세요. 솔로 아, 골고루 이제 예. 아, 들어가라고 물 없이 이 예. 속으로 쏙쏙쏙 소금이 들어가게끔 털이 긴 카펫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얼마 동안 놔둬요? 그냥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어, 그거밖에 안 있어도 돼요? 이렇게 놔두세요. 예. 자, 문질른 후에 5분 정도 놔둔 다음에 마른 걸레로 이렇게 아~ 문질러주세요. 살살살. 아 그러면은 그 틈새 틈새에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빠져나오겠다. 네. 그렇죠. 집에서는 밀대걸레로 하시면 네네네네. 돼요. 밀대걸레로. 그 정도에서 아, 앞으로 카메라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 이 소금이 어머. 벌써 눈에도 틀리죠. 어, 꺼매졌어. 네. 어머 어머 어머. 소금 꺼매졌어. 소금이 꺼매 꺼매. 야, 아 보여줘. 어머 어머 흑소금 내려오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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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흑소금 이야 이거 봐.
우리는 천일 염옥 사실은 그 생선 구이할 때 갈증 나가지고 그 살짝 뿌려서 구우면 기가 막히거든요. 자, 그만 먹읍시다. 강원호 씨, 그만 먹어.